작가님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과거의 나보다는 뭔가 작가님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시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의 지금 뭔가 삶의 목표랄까? 이거 뭐예요, 지금? 뭘 위해서 그렇게 나아지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삶의 목표요? 네. 일단은 저는 새 아이의 엄마니까요. 제가 부족하다면 네. 제 아이도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는 엄마의 등을 보며 아, 그쵸, 예, 그쵸, 자라난다. 예, 그쵸. 제가 막 진짜 어깨를 이렇게 웅크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네. 다른 사람한테 항상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도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그렇지, 그걸 보고 없더라고요. 자라니까, 예.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아이가 하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을 아이가 따라하고 내 생각을 아이가 그대로 이어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좀더 남부럽 보잘것없는 엄마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엄마 정말 네. 대단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 시간 딱 됐을 때 아이들 반응 어땠어요? 우리 엄마 작가야. 우리 선생님 사인해서 빨리 줘. 이렇게. 네. 책에서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지면 나를 못 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말 같은 경우에도 경주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그쵸, 가려놓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 방향만 볼수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보고 무의식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러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가 트러블이 있어도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 보니까 진짜 참기 힘들 때는 빵 터져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잘못 풀어나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인생이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뭐지? 뭐라고 생각해? 부탁하기 편한 사람 있잖아요. 네. 부탁하기 편한 사람한테는 계속 부탁을 그쵸, 하게 그쵸. 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조가 그렇죠. 네. 딱 거절해서, 안 돼. 쟤는 어차피 거절할 거니까 쟤한테는 말 한마디 안 그쵸, 붙이지만, 그쵸. 부탁하기 쉬운 사람한테는 계속 부탁을 하는데, 솔직히 한 명만 부탁을 하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예, 네, 그게 뭐두 개, 세 그쵸. 개, 네 개, 그쵸. 되면 이제 혼자서 그거를 다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네. 계속 난 내 예, 시간은 없고, 내 일은 그니까요. 안 되고. 아, 저도 참 이거 어려워요, 근데 진짜. 예. 맞아. 인간관계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내가 없는 존중은 네. 존중이 아니고,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사랑으로만 내 사랑을 채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쵸. 솔직히. 왜냐면 채워도 부족하니까. 어딘가 깨져나가는 항아리처럼 자꾸 세워나가니까 힘든데,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깨지지 않은 상태로 딱 있을 때는 담으면 넘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를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고, 나를 존중하는 게 먼저고, 내가 존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사랑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을 이렇게 뭔가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 책에서 이제 삶을 바꿔줄 단한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사실 네. 저는 제가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었는데요. 뭐 네네.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뭐 진짜 좋다고 하는 거를 막 네.
하게 되었어요. 뭐 5.14 챌린지도 하고 왜 캘리체에 네. 뭐 이러면서 4시 반에도 일어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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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좋다는 건 하나씩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네.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기부여 모닝콜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네. 얘기 들었던 게 그 멜 로빈스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네. 날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거울을 본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사진도 잘 안 보고. 저도 그래요. 네. 살면서 거의 거울을 안 봤던 것 같아요. 뭐 진짜 화장을 할 때만 거울을 보지 그냥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손 씻고 그냥 그쵸. 후다닥 예. 나가고 진짜 거울을 볼 때는 뭐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났을 때 뭐 얼굴에 왜 뭐가 이렇게 났지 왜 이런 것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부족한 거 나한테 좀 싫은 점 이런 거를 좀 많이 찾다 보니까 내가 더 싫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내가 많이 초라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아이를 한참 키울 때라서 잠도 못 자고 모유수호한다고 잠도 못 자고 네. 애는 아프고 네. 막 머리 산발돼 있고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뭐 쾌행한데 그 모습을 내가 딱 보니까 아 진짜 거울을 진짜 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저게 진짜 난가? 내가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초췌하고 너무 초라한 게 정말 내가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게 고통스러웠어요. 거울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네. 그 멜 로빈스가 하는 이야기가 네.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를 기운나게 하는 방법이 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 미처의 본전이지 라는 생각에 따라하게 됐어요.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서 네. 안녕 네. 네. 거울에 대고 아. 그냥 안녕 네, 네. 어, 잘 잤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이게 어색하고 쑥스러워하고 네, 계속 네. 웃으면서 어, 안녕 네. 너무 어색한 네. 미소를 막 짓다가 네. 나중에 되니까 뭐, 안녕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 뭐 진짜 친한 사람 만나면 더 반갑고 그거를 나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 안녕? 어 그래 맞아 매일 만나는 나도 안녕이란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한 방법은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하이파이브라는 자체가 이제 기운을 주기도 하고 뭔가 용기를 줄 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번도 내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일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네. 어, 넌 할 수 있어. 오늘도 정말 잘할 수 있어. 오늘도 행복한 날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 어색한 미소를 짓던 내가 네네. 점점 웃게 되고 어 그래 좀 더 표정이 밝아지고 하루가 조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네. 내가 좀 너무 축 처져 있거나 힘이 들 때는 안녕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거울 대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며칠 되니까 이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생각보다는 금방 사라지긴 했어요. 한 3일 정도 네. 되니까 예, 왜냐면 계속 무의식 중에 자고 일어나면 네. 화장실 가자마자 안녕 네.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네.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제가 공부하는 서재방이 앞에가 거울이 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무의식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뭐 조금 안 돼도 괜찮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괜찮다는 얘기를 저한테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뭘 못한 것만 얘기하지 솔직히
좀 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죠, 사실. 가족도 사실 못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더 다그치죠. 네. 좀만 못해도. 아, 그러면 그 화장실에 딱 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녕을 한 다음에 어떤 얘기들을 좀 하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어색하니까 네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안녕이라고 인사를 먼저 해요. 손을 흔들면서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제 거울 속 나와서 거울에 대고 이렇게 딱 마주친 다음에 안녕 정말 오늘 또 잘할 수 있어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날이야 네가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어제 있었어도 오늘은 더 행복한 날이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그날에 제일 처음 화장실 갔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들어갈 때마다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해야겠다고 하고 전날 적어놨어요. 화장실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부터 하고 다른 볼일을 보자. 보통 가면 이제 양치부터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부터 하고 양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좀 두고 이걸 먼저 했어요. 아 내가 먼저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좀 습관이 되면서 양치처럼 그냥 무시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들어가면 안녕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걸 효과를 보셨잖아요. 뭐 자녀들한테도 좀 해보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혼자만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자녀한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뭐 셀프톡 뭐 이런 거. 맞아요. 아직 혼자만 하고 계시구나. 저희 아이는 일단은 자신감 넘치는 아이도 있고요. 아, 진짜요? 좀 아이마다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뭘 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아이도 있고 이미 하고 있구나. 이미 화장실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의 좋은 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굉장히 밝은 에너지. 그쵸, 맞아요. 뭘 해도 진짜 작은 거 하나에 까르르 웃잖아요. 맞아요. 맨날 넌 사춘기가 벌써 왔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이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걱정을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작은 생각 하나가 걱정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프로 걱정 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익숙해지면 당연스럽게 작은 생각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솔직히 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저한테는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혼자서 내보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 많죠.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라고 허락은 했는데 창문 앞에서 저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을 애가 잘 내려가고 있나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같이 따라가지 뭐하러 쿨하게 갔다 와 얘기해놓고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걱정해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훈육하는 것처럼 왜 훈육할 때도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훈육인지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은 이야기인지 내 필요성이 아니라 정말 훈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걱정도 그러면 이렇게 걱정 머릿속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그냥 적어보자. 얼마나 되나 한번 적어보자. 네가 많아봤자 뭐 100개는 되겠니? 이래 생각하는데 쓰다 보면 말이 막히고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작 쓰니까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게 막 정말 뭐 지구 멸망처럼 엄청 커지는 그런 단계까지 내가 와서 아, 난 정말 중증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니까 별거 아니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만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어차피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네.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만 집중을 네. 하시면 조금 나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걱정보다 그냥 네. 감사하는 일을 좀 더 찾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감사 일기를 좀 띄엄띄엄이지만 쓰거든요. 네. 그러면 걱정보다는 일단은 내 주변에서 뭐 감사할 수 있는지 네. 찾아보게 되니까 생각의 공간이 감사 쪽으로 조금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그 이제 애들 나갔을 때 창문으로 네. 이제 살펴보자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네. 그냥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저희 앞에 물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살, 7살, 5살 애들이 네. 셋이서 내려가요. 가서 놀고 옵니다. 그럼 저는 갔다 와서 씻겨주기만 해요. 아, 이제 신경 안 쓰시고 이제. 네. 아. 가끔 이제 네. 한번 내다보고 아니면 그냥 저 할 거 하고 그냥 안전 요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치는 일 없이 잘 오게 되더라고요. 그 이 책 제목이 이제 사행합니다. 착한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착한 사람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네. 너는 너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너한테 굉장히 너를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보다 일단은 저한테 먼저 좋은 사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딱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 돼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 말씀 듣기 전에는 이제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다른 거구나. 이게 딱 느껴지네요. 솔직히 네.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천사가 아닌데. 뭐 상황에 따라 뭐 착한 사람이 있겠죠. 네. 진짜 그 착하다는 거 자체도 네. 상대적인 관점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쟤는 뭐 지가 책임질 것도 제대로 책임 안 지고 그냥 지 좋은 척만 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솔직히 아, 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저 사람 날 착하게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라도 내 스스로 좋은 사람 되고 저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이라면 나를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교류를 할 테고 내가 싫으면 그쵸. 뭐 안 볼 테고 그치.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계속해도 그 사람이 나를 딱 단절시켜 버리면 어차피 안 되는 관계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 일기를 찾아서 보시고 뭐 책도 읽으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나를 사랑하고 싶고 아끼고 싶고 나를 성장시키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 어렵고 네.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네. 영상 찍는 거 싫어하지만 네.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딱 도전을 했던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새로운 거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일 꼭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행복하게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